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만이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공략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플랫폼 규제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받아왔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어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어떤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저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일단 우선 실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3분기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소폭 하회하는 실적,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 기준으로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그 가장 큰 어떤 카카오 주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 같은 경우 카카오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의 성장성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그 카카오를 통한 규제 이슈가 되었던 점이 카카오페이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관련된 그런 규제였는데요. 이러한 그 P2P 투자라든지 보험상품 비교 추천의 규제 부분은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액의 1%가량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렇게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는 오히려 조금 높은 매력도가 높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돼서 일단 카카오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황혜수 차장님, 어제 그제 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흐름은 좀 어떨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개인의 유동성, 국내 같은 경우 긴축 스탠스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개인의 유동성 유입이 제한이 되고, 이에 따라서 그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 19일 같은 경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시장 체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일부 테마성 그 업종에 계속해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이 제한된 증시이고 체력이 약해진 증시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 수급이 쏠리는 테마성 업종으로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쉬어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테마성 업종에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